접니다. 오늘 밖에 나가야 돼서 빈내디를 찍어보려고요. 정신 차려. 5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사람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부었거든요, 지금. 왜 부었냐면은 일단 패드를 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잘 쓰는 붓기 빼는 방법 가보자고요. 창문 열어놔가지고 같이 이제 밖에서 화장하는 느낌이에요. 그죠? 헤어라인 왁싱하고 처음 찍는다. 겟레디. 제가 너무 부어요, 요즘. 그래서 요 막대기로 차가운 막대기 있죠? 쿨링 스틱? 샀는데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 필리밀리 제품이거든요. 제가 원래 이렇게 동그란 아이들을 써봤는데 그거는 면적이 너무 넓고 이 눈 이쪽 하기에는 불편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볼록 들어가 있어가지고 눈 굴고 이렇게 해주기 너무 편해서 요즘 아침마다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괄사처럼 이렇게. 저도 이거 영업당한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일본 유튜버분들을 진짜 자주 보는데 일본 유튜버분이 이거 쓰시길래 저도 구매해봤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눈이 벌써 편하게 떠지는 게 느껴져요. 그치만 졸리는 건 계속된다. 에? 조금 붓기 빠진 것 같지 않나요? 그냥 내가 눈을 크게 뜬 거잖아. 제가 요즘 보는 중두가 너무 슬퍼서 매일 밤마다 울다 자요, 여러분. 아, 나 진짜 주책이 이런 주책일 수가 없어요. 맨날 밤마다 울다 자는데 어제도 안 울려고 했거든요. 오늘 이거 찍어야 되니까 오늘 진짜 울음 참자. 아, 별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슬프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남자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 입을 하나 내가 걔한테? 참나. 저는 입술도 조금 탱탱한 느낌이 들어서 입술도 이렇게 진짜 많이 울면은 전 입술도 붓거든요. 그 정도로 울진 않았어요, 어젠. 찔끔 울었습니다, 어젠. 이렇게 패드를 올려놓고 해주면 더 촉촉하고 이것만 쓰면은 마를 수가 있잖아요, 피부가. 근데 이 패드 덕에 마르지 않아요. 계속 할 수 있어, 솔직히. 앰플은 구달 앰플. 근데 이걸 해주면 얼굴이 되게 차가워진 상태여가지고 스킨케어 먹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잘 흡수를 시켜줘야 합니다. 여러분 저 헤어라인 한 거 어때요? 진짜 훨씬 괜찮다는 사람들이 다였어요.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랬나? 다 훨씬 괜찮다고 해줘서 좋았음. 그리고 크림은 토리든 크림. 제가 여러분 저번 영상에서 여행 간다고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맞아요. 저는 중국으로 떠납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에는 중국에 가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저 중국 여행을 진짜 가고 싶었는데 가기 싫었던 이유가 비자 때문에 귀찮아서. 근데 지금 아직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인데 여행에 중국 비자 아직도 안 났거든요. 큰일 났네. 갈 수 있는 거 맞겠지? 렌즈 끼기 전에 헤브블루 미스트 좀 뿌려주고. 사실 오늘 직경이 큰 빅글로이를 끼려고 했거든요. 근데 방금 껴봤는데 카메라에 너무 개눈같이 나와가지고. 얘는 글로이 원데이 브라운입니다. 이 정도? 그리고 저 이거 진짜 써보고 싶었는데 보내주셨어요. 에보리앙 CC 레드 코렉트 SPF 25. 이게 코렉팅도 되는데 SPF 지수도 있는. SPF 지수가 그렇게 세진 않네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발랐나? 그럼 목에도 바르면 됩니다. 이렇게 CC 크림처럼 한번 이렇게 톤을 싹 정리해주는 크림이에요. 오! 좋다! 진짜 톤이 정리됐어요. 오! 지금 되게 피부 좋아 보이게 톤이 싹 정리된 느낌인데요? 붉은기를 진짜 잘 잡아준다. 좋은데? 아니, 나 프라이머 하는 거 까먹었네? 얘가 베이스니까 프라이머 이후에 해도 되겠죠? 안 될 것 같긴 한데, 원래는. 프라이머 살짝 발라줄게요. 제가 요즘에 이마가 넓어져가지고 모공이 더 보이는 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이거 바르기 전에 프라이머 바르세요?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서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 모이스처 17호 페어입니다. 피부 화장 조금 덜 화사하게 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이거 조금만 바를게요. 화사한 거 포기를 못해. 근데 이게 사실 카메라 앞에서가 진짜 더 화사해 보이거든요. 제가 매번 말해서 너무 핑계 같지만 살짝만 바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여행 가는 거 계획을 짜려고 둘이 만나기로 했어요. 어저께는 미팅을 하느라 서울에 갔거든요. 와, 간만에 서울을 간 것 같은데 성수 아니고 강남 쪽으로 간만에 좀 간 것 같은데 너무 힘들었어요. 뭔가 미팅도 꽤 길게 했고 생각보다 목에 토너 크림 좀 바를게요. 제가 어제 진짜 사고 싶었던 헤어밴드를 사러 강남에서 미팅 끝나고 이태원 쪽으로 넘어갔는데 헤어밴드가 또 품절인 거예요. 다른 또 브랜드를 가가지고 제가 품절이라서 취소가 됐던 코트를 오프라인 샵에는 재고가 있다고 해가지고 전화를 해봤는데 아니 코트
수술할 때는 재고가 있냐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왜 헤어밴드는 재고가 있냐고 전화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제가? 정말 바보 같아. 거기 오프라인 샵을 다시 또 강남으로 갔다가 집으로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아침만 먹고 저녁 이런 걸 안 먹고 집으로 돌아와서 버스에서 멀미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빈속에 버스를 타면은 멀미가 나거든요. 퇴근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버스가 밀리는 거죠. 하지만 맥코트는 구매를 했어요. 헤어밴드도 사고 싶었는데 사실 여행가서 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눈썹도 조금 두껍게 그려줬으면 한다. 사실 제가 요즘 얇은 눈썹에 빠져 있었고 되게 익혔잖아. 그리고 저희 엄마가 얇게 눈썹을 그리면 그렇게 좋아해요. 왠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취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썹이 너무 잘 그렸다 이렇게 해주니까 난 또 그게 좋았지. 이 정도 어떠세요? 조금 두껍게 그린 건데 또 너무 두껍게 그리면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카메라 밖에서 더 잘 그려져요. 라인이건 눈썹이건. 혼자서 조금 더 두껍게 연습하기도 했는데 그때가 더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잘 그린 것 같은데요? 좀 요즘 웜톤 메이크업 했을 때 질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팔레트로만 웜톤 메이크업 했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질문이 들어와서 이걸로 오늘 해볼게요. 얘는 투쿠포스쿨 프로타즈 팔레트 밀크스모어입니다. 더 빨리 해야겠어요? 늦으면 안 돼. 가장 밝은 컬러로 에이스. 요즘엔 좀 힘 빠진 붉은기 없는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이 팔레트 컬러 구성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붉은기 없는 브라운 메이크업 하시고 싶으시면 강추합니다. 0000 이 컬러. 이게 다 좋은데 이 섀도우 칸이 조금 브러쉬 들어가기에 벅차요. 조금 좁아. 이 컬러로 중간 음영 줄게요. 어제 서울 돌아다니다가 제가 또 버스를 반대로 탔거든요. 저는 엄청난 길치라서 하루에 한 번은 반대로 뭔가를 타줘야 합니다. 그래서 갈아타다가 세상에 나 엄청 큰 진짜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투기 소리 같은 게. 그래서 하늘을 봤더니 국군의 날 행사 연습이래요, 그게. 너무 무서웠지만 안 쫀 척을 했습니다. 어른인 척. 너무 쫄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음영은 이 컬러랑 두 개 섞어서 해줄게요. 저처럼 이 눈두덩이에 컬러가 많이 들어가면 안 예쁘신 분들 있잖아요. 답답해 보이시는 분들은 음영 넣을 때 무조건 밝은 컬러들이나 뽀용뽀용한 컬러들이랑 한번 믹스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음영을 넣을 수 있어요. 진해지지 않아요, 쉽게 섀도우가. 글리터는 이 아이로 살짝 아주 살짝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트임은 이 투쿠포스쿨 멜로우로 해줄게요. 오늘 투쿨 제품을 많이 쓰네요. 얘도 신상 컬러인데 살짝 생기있게 코랄기로 트여주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에는 너무 처지게 그리지 않고 살짝 올라가게 그려줘요. 이렇게 살짝만. 진짜 살짝만. 너무 올라가게 그리면 그게 또 티나는 게 보기 싫거든요. 라인은 이 두 가지 컬러 섞어서 풀어줄게요. 이 점막과 라인은 이어지는 부분만 풀어줍니다. 애교살을 살짝 음영 컬러로 채워달라. 너무 밝혔나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일단 컨실러로 채워준 다음에 제가 또 연습을 해보면서 꿀조합을 발견했어요. 나름의 제가 터득한 방법. 여기 이 컬러랑 이 컬러, 살짝 밝은 컬러랑 적당한 음영 컬러 섞어가지고 한번 지나가줘요. 약간 차분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컨실러를. 스틱 섀도우로 한 번 더 밝혀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또 한 번 아까보다 더 분위기 있는 음영 컬러 두 가지 섞어서 조금 더 딥한 컬러로 가주면 자연스럽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니까 애교살도 또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이렇게 좀 차분한 애교살 원하셨나요? 어떤가요? 전 요즘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말을 잘 듣기로 했어. 그리고 제가 속눈썹 펌이 좀 지금 잘 돼 있는 상태라 유지를 하려고 이게 아마 영양제이기도 할 거예요. 래쉬 세럼이기도 한데 마스카라처럼 쫑쫑쫑 표현도 해주는 코스놀이 제품을 써주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주. 속눈썹 존재감 미쳤죠? 언더에는 제가 원래 쓰던 마스카라. 애교살 음영. 이렇게 애교살 음영으로 이렇게 넣어주니까 좀 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스틱으로 얼굴 윤곽에는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코는 역시 롬앤. 진하게 해주기 좋아요. 이렇게 쉐딩 펴발라줍니다. 이게 진짜 편해가지고 손이 계속 가요. 저 이거 출시되면은 쟁여야겠어요. 진짜 자연스러워가지고 얼굴 윤곽에 쓰기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살짝 살이 빠졌거든요. 왜 빠졌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잘 먹었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어저께는 좀 안 묻긴 했다. 왜 그러지? 블러셔는 요거 쓰겠습니다. 웨이크메이크의 덤핑크인데요. 이것도 너무 예뻐서 제가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썼던 아이예요. 그때마다 이것도 질문이 있었던 이런 누디한 핑크, 차분한 핑크 컬러인데 너무 예뻐요. 뉴트럴해가지고 이런 웜톤 메이크업에 너무 이렇게 황토빛 이런 웜한 빛만 있으면은 사람이 누리끼리해 보일 수 있는데 얘로 딱 생기를 어느 정도 줄 수 있습니다. 분위기 있게. 예쁘죠? 오, 메이크업 잘 됐는데? 리펜슬 노노어. 얘는 101 컬러입니다. 음영 잡기 너무 좋아요. 지속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쓰게 돼요. 그리고 제가 아주 예쁘다고 난리를 쳤던 컬러그램의 틴트 발라줄게요. 글러립을 딱 만들어주는 게 너무 예뻐요. 갓성미야 진짜. 이게 8,000원대로 세일가로 내려가거든요. 정가로는 10,000원이랑 솔직히 가성비 아니지 않냐 이런 말도 있던데 안 좋으면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세일가로 8,000원인데 이렇게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어서 저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래 메이크업에 그렇게 가성비 많이 안 따지는데 이거는 괜찮다 싶었어요. 그리고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저는 이렇게 베이스 해놓고 하이라이터를 해요. 요즘 빠진 디올 하이라이터. 이것도 솔직히 하고 나서는 뭐 그 정도로 예쁜가 싶었는데 요즘 발라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딱 원하는 이렇게 가을가을스러운 진주 컬러 갖고 있어가지고 다시 잘 씁니다. 무난 안 했던 제품도 어느 순간 바르면 왜 이렇게 예뻐? 이럴 때가 있어요.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이 안쪽에 요거를 발라볼까 봐요. 요 피에 젤리팟. 이게 아마 제가 영상 올릴 때쯤이면 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출시가 계속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요렇게 몰캉몰캉하네. 예쁜데? 그죠? 근데 이 광이 엄청 쫀쫀한 광은 아니고 되게 미끄러지는 광이다. 컬러도 되게 투명해요. 헉, 예쁘다. 뭐지 이거? 근데 바르기가 조금 힘들다. 밖에 나가서 퍽퍽 바르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짜잔. 또 다시 더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팔을 입고 거의 제 아우터를 거쳐야 되겠어요. 엄청 웜하게 가려고 하다가 살짝 로즈를 몇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메이크업으로 연출된 것 같아요. 입술이 약간 일본 느낌이 나는 게 투명한 게 마음에 드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사용한 제품 중에 여러분이 써보셨던 거 있으시면 저한테도 리뷰 알려주시고 추천하는 제품이나 또 탐나는 제품들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가을 색조가 너무 예쁜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10월에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